오늘은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절기상 청명이자 식목일이었는데요. 산불의 열기를 잡고 건조한 날씨를 달래줄 단비가 내렸지만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은 안도와 아쉬움 속에 식목일을 보냈습니다. 산불 피해 현장에 박선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꽃을 피우기도 전에 검게 변해버린 새싹. 활짝 폈던 벚꽃은 화마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철 푸르던 솔잎은 그 모습 그대로 열기에 타 굳어버렸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온통 새까맣게 타버린 풀과 나무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불에 탄 나무들은 손만 대도 껍질이 바스러지고 검은 재가 묻어납니다. 불타버린 숲이 다시 원래 모습대로 복구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태적으로 여기 사는 동물, 식물, 그러니까 단순히 나무만 타는 게 아니라 여기 서식했던 생물 자체가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복구하는데 보통은 30년에서 많게는 100년 이렇게 잡기도 해요. 반가운 단비가 땅을 적시지만 산불 피해 주민들은 이 비가 고마우면서도 아쉽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덜 아쉬웠을 텐데 그것이 좀 아쉽고 지금이나 말해도 와서 소방대원들 참 고생 많이 하시면서 잔불을 끌어올라다니고 그랬는데. 우리 지역을 덮쳤던 대형 산불로 홍성군은 축구장 2,000개 면적인 1,400헥타르, 대전과 금산군에서 752헥타르에 달하는 숲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짓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